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한 10년 넘게 귀농을 준비하셨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주말 농장식으로 아버지랑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. 이제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좀 나중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시너지를 좀 발휘해서 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.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아버지가 형이랑 같이 귀농해 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많이 힘들긴 하죠. 배달 음식 안 오는 게 재밌는 거 같아요. 치킨이 네. 안 와요, 지금. 저희는 두 마리 이상 옵니다. 어, 진짜? 네. 멕시카나. 좋은 데다.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건 그냥 아무런 연고가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외로움을 탔던 그런 일상 반복이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외롭기도 외롭고. 근데 이제 지금 농사 지면서 적응하는 단계라 조금씩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텃세? 텃세는 근데 기본적으로 네.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저희도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텃세는 없어요. 지금 저희도 해결하려고 이제 주민분들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100번 봐도 100번 인사했거든요, 그분한테. 그리고 마을에 간에 뭐 있으면 가가지고 또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. 마을 뭐 축제 같은 거 있으면 다 참석하고 참석하고 뭐 치킨도 한번 인사드릴 겸 막 싸드리고 막 맞아요. 네. 시장 나가면 도너츠 같은 거 네. 사다가 와 해관에다 드리고 네. 저도 이제 여기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저도 구성원으로 껴주세요. 네, 그런 느낌?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처음에 아버지랑 둘이서 내려와서 살았는데 좀 불쌍했나 봐요. 남자 둘이 내려와서 있으니까 주위에 옆집 할머니나 막 이런 분들이 반찬도 막 집에 퇴근하고 가면은 문 앞에 반찬이 있어요. 먹으라고. 좀 많이 불쌍해 보였나 봐요. 기특하다고 그래 네.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. 첫 수확했을 때가 그 내 통장에 처음 딱 돈 찍혔을 때 저도 지금 살짝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때가 제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판매했거든요. 막 후기들 남겨주시잖아요. 포토 후기, 그루기 이렇게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뿌듯하고 맞아요, 아 올해 농사 나쁘지 않게 지었구나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, 저는 그런 걸 올해 처음 느꼈어요.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진짜 잘 먹었다고 맛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는 뿌듯하더라고. 근데 아직 뭐 내가 진짜 농부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대단한 기술이 거야.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희는 한 번은 판매가 나갔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너무 맛이 없다고 환불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농산물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고 그치.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고 이제 당도에 관해서는 며칠 정도 있다가 후숙해서 드시면은 어떠시냐고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. 그 다음 날에 작게 해가지고 하나를 더 보내드렸어요, 물건을.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. 이 며칠 있으니까 진짜 내 입에 딱 맞는 토마토가 됐다고 장문의 글을 막 써주신 거예요. 아, 이래서 직거래하는 그런 보람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저희는 하우스가 보통 하우스가 아니라 좀 큰 하우스거든요. 근데 이제 토마토는 이렇게 위로 자라가지고 줄을 걸어놔요, 위에다가. 점심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. 하우스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불이 끊어져서 작물이 다 떨어져 있어. 다 쓰러졌어. 네, 한창 따고 돈이 될 시기에 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한 손해를 한 6천만 원? 한 5, 6천만 원 손해 봤던 거 같아. 그 첫 해. 제일 힘든 시기인데. 그래서 아,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막막하더라고요. 작년에 이제 태풍이 왔잖아요. 태풍이 왔는데 막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시설을 했거든요.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긴 봐야 되는데 네. 당연하죠. 이제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농사인 것 같고 막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뭐 할 마음만 네, 있으면 그리고 다 할 수 있고 지금 계속 시골 살면서 느낀 점인데 도시는 가끔 가야 좋은 곳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도 좋고 비염이 심해가지고 도시 가면 코 막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뚫려 있는 이제 농사라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
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농사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어려운 건 맞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업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거든요. 뭔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농사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예전 생각이다라고. 이제 1차적인 생산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서비스를 더하고 가공을 더하고 막 체험 같은 것도 더하고 합칠 수 있는 이제 부가가치를 정말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 같고, 제가 한 만큼 이제 수입이 나오니까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, 청년 귀농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청년 농업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요. 그렇지.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알아요? 이벤트가 있다는 거를? 방송해요. 마을에서. 이장님 방송 아시죠? 아 그래요. 요새는 다 문자로 보내주세요. 아 그래요? 네. 좋은데? 이장님이 다 보내주시던데? 저는 여기 방송하는 거 듣고 여기 찾아오세요. 여기 맞아요. 오고. 그리고 왜 안 왔냐고 전화 오고 며칠 뒤에 참석해라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.